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보도 이어가겠습니다. 박영수 특검팀이 오늘 차움 의원과 서울대 병원 등 병의원 10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의료농단 의혹을 정조준한 그런 상황인데요. 특검팀을 취재하고 있는 최우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최 기자. 네. 오늘은 병원입니다. 어제도 정신이 없었는데 오늘도 정신이 없었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도 이제 압수수색이 전방위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져서 좀 정신없는 하루였습니다. 먼저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부터 보겠습니다. 김 원장은 최순실 씨에게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특검이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에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가 명시된 걸로 알려졌는데, 김 원장은 현 정부 들어 이제 승승장구를 하면서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김 원장의 부인 박채윤 대표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리프트실 만드는. 맞습니다. Y 제이콥스 메디컬이라는 회사죠. 이박 대표는 서창석 현 서울대 병원장, 전 대통령 주치의죠. 그리고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오병희 전 서울대 병원장이 만나는 자리에 빠지지 않을 정도로 인맥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서 만든 방금 전에 말씀하신 성형 수술용실이 판매 허가 과정에서 좀 보통 기한보다 빠르게 허가가 나고 특혜를 받은 정황들이 나왔습니다. 특검 수사에 따라 이 인허가 과정을 둘러싼 식약처의 공무원들도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말이죠. 이 의료농단 의혹의 중심 인물. 이분이 또 이임순 순천향대 교수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옵니다. 이건 어떤 주장인가요? 이임순 교수는 이제 청문회를 통해서 이제 온 국민들이 알게 된 인물이죠. 최순실 씨 일가의 진료를 담당해 왔습니다. 정유라 씨가 이제 제주도에 가서 출산을 할때 분만하는 과정을 도왔고, 정 씨가 있는 독일로 유아용 복약 안내서를 보낼 정도였습니다. 어느 정도 정성이 큰지 알수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김영재 수술용실이 여기서 다시 등장을 합니다. 이 실이 지금 서울대 병원에 납품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납품이 됐냐 궁금하죠? 납품 논의를 누가 했느냐는 현재 밝혀진 상황입니다. 김 원장의 아내 박채윤 대표와 서창석 당시 대통령 주치의가 했습니다. 그런데 둘의 만남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이를 두고 이제 청문회에서 공방이 오갔는데, 청문회에서 나온 발언들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최순실 씨가 전화가 급변. 누구 통해서 알아서 전화한 거예요? 이임순 교수 통해서 알았습니다. 김영재 원장하고는 잘 아십니까? 전혀 모릅니다. 오늘 처음 만났습니다. 영상을 보면 서창석 교수는 이임순 교수를 통해서 소개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 교수는 김영재 원장을 전혀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오늘 이두 사람 모두 압수수색 아, 대상자였습니다. 그렇습니까? 앞으로 수사를 받게 될 텐데, 진실 공방을 벌인 둘 중에 한 명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국회에서 고발을 할 경우에 위증죄도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임순 교수와 관련해 이게 공교로운 건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저도 잘 판단이 안 서는데, 정씨 아들을 받은 이 교수가 우병우 전 수석의 아들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우병우 전 수석이 그때 국회에서 말이죠. 이임순 교수는 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최순실이나 뭐그 사람들 다른 사람들 모르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네, 최순실과 우병우의 연결고리가 이임순 교수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추측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이 교수는 이제 실제 최 씨와 기흥 CC에서 골프를 쳤던 우전 수석의 장모 김장자 씨와의 친분을 이미 인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전 수석의 장인은 생전에 이 교수가 재직 중인 순천향대 병원에 매년 5억 원씩을 기탁을 했습니다. 이 교수가 우 수석 장모 장인과 연결이 되는데, 최순실 씨의 또그 의사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최순실과 우병우 전 수석 사이에 이임순 교수가 있지 않았을까? 사실 최순실 씨가 우병우 전 수석을 어떻게 알았을까에 대해서도 그렇죠. 굉장히 궁금한데, 이것도 파헤칠지 관심이 모아지는 부분입니다. 자,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오늘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긴급 체포가 됐습니다. 이건 결국은 삼성 합병 과정에 무슨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니냐. 이게 뇌물죄를 적용하기 위한 그런 수순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오늘 새벽 1시 45분쯤 이제 긴급 체포가 됐습니다. 이제 사실 그 작년 메르스 사태 그리고 공무원 연금 협상을 하면서 문형표 전 장관과 그때부터 통화를 자주 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터진 후에도 몇 차례 통화를 했는데, 정말 결백을 주장을 해서 저조차도 연루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까지 들 정도였는데, 결국
특검은 이제 문 전 장관의 주장을 사실이 아닌 걸로 결론을 내리고 네. 이제 증거 인멸 가능성이 높다고 봐서 구속 영장을 이제 오늘 밤 사이에 청구할 걸로 보입니다. 네. 이제 결국 화살은 삼성으로 향하겠죠. 이제 문형표 전 장관이 국민연금의 이제 제일 모직과 삼성물산 네. 합병을 이제 찬성하라는 지시를 내린 정황이 포착이 된 것이고 네. 이재용 부회장과 홍완선 네. 국민연금 본부장이 만난 게 사실로 드러난 만큼 어떻게든 삼성 수뇌부로 수사의 초점이 모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 삼성 제일기획 김재열 대표도 내일 뭐 소환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네, 조금 전 이제 특검에서 이제 공식 발표를 했는데 내일 오후 2시에 김재열 제일기획 사장이 소환됩니다. 대기업 이제 수장으로서는 처음으로 이제 소환 대상에 오른 건데 김재열 사장 같은 경우에는 한국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에 특혜를 제공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를 통해서 또 정유라 지원한 그것도 포함되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